오늘은 주연절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일곱 번의 주연절기를 통해서 이 땅에 현현하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이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을 고치셨죠. 오늘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여 전도 사역지로 파송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열두 제자에는 들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제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세 번 말씀의 서신서 말씀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한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안부를 묻는 말씀이지만 이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예배팀도 마찬가지죠. 우리 박보영 찬양가수도 찬양가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있었죠. 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버리고 떠났던 데마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구약 이제 말라기 말씀은 한국 교회가 대부분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이 말라기 말씀에는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십일조를 도둑질하는 거짓된 제사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는 이들도 있지만 가룟 유다와 데마 그리고 거짓된 제사장들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데마와 같은 사람, 거짓된 제사장과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참 저에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거짓된 제사장은 되지 말라, 그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일제의 압박에 항거하고 전 세계의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틈바구니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동유럽의 우크라이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는 동쪽으로는 러시아 그리고 서쪽은 나토 우리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방의 군사동맹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토와 그 다음에 러시아 그 틈바구니에 있는 게 바로 우크라이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사이에 위치해서 두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균형을 잡지 못해서 지금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탐욕도 마찬가지겠죠. 푸틴의 전쟁은 명분이 없습니다. 러시아 국민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러시아 상원만 그 전쟁을 승인했어요. 자, 그래서 지도자와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된다. 종교 지도자 마찬가지, 정치 지도자 마찬가지.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 세워지게 되면 전쟁을 겪게 되고 거짓된 제사장들이 십일조를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 옛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부적으로는 서쪽에 애굽과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 제국 사이에서 힘겨웠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정학적인 위치입니다. 우리나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정치 지도자는 물론 종교자들도 타락했습니다. 오늘 말단하기서를 보면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일본, 미국이라는 4대 강국 틈바구니에서 남북이 갈라져 쉽지 않은 역사를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종교가, 정치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3.1절 기념주일을 맞아 비폭력 평화시위를 통해서 온 세계에 우리 민족의 숭고한 정신을 보여주었듯이 이제 우리 민족은 지구촌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세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바울과 그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연절 마지막 주일 말씀은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이지요. 오늘 복음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복음 전파자의 임무와 자세를 말씀합니다. 적대자들과의 마찰은 피하고 그들을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라 그렇게 당부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과 타협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배낭이나 옷, 신발 이런 준비물들을 아주 충분하게 막 가져가지 말고 두 벌 이상 가져가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채워주는 방법이 어때요 여러분? 바로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말씀이지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이든지 말씀 받기에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면 그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선한 길을 사모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악한 길로 가는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넓은 길로 가는가 좁은 길로 가는가, 의의 길로 가는가 불의의 길로 가는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양의 길, 염소의 길, 그죠?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했던 마태복음 말씀처럼 그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선한 길을 사모하고 달려온 이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무난 인사를 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또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데마 같은 이는 세상을 쫓아 딴 길로 가기도 하는 것이지요. 누구나 다 같이 의로운 길, 좋은 길로 가지는 못해요. 배반한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또 세상을 좋아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신서 말씀은 바로 그 동역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동역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축도로 서신을 끝맺는 말씀이죠. 여러 사람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설교 원고를 참조하시고 그 중에 한 명 데마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마는 다스리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한때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선교 사역의 동역자였는데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자 옥에서 고생하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배반하는 거죠.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10절이죠. 데마가 바울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바울의 동역자가 바울과 함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남았지만 데마만이 바울을 배반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도 이렇게 배신하며 배반하며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마음에 맞지 않아서 떠날 때도 있고 또 싸울 때도 있고 참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화해가 되고 잘 되고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야 되는데 참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죠? 바로 사람을 제대로 잘 세워야 합니다. 분쟁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은 바로 가룟 유다와 데마와 같은 거짓된 제사장과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죠.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묻는다는 말이죠.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440년에서 410년까지 활동했던 예언자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은 재건했지만 다시 오시리라고 했던 메시아가 오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중심적인 삶이 깊은 회의에 빠져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결과 자연적으로 예배에 소홀히 하기 시작했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배의 모습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모습. 그리고 물론 우리 건물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까 그냥 성전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성도들의 십일조를 도둑질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 암흑기가 2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주님의 길을 이제 예비하게 되는 거죠. 그 암흑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말라기 나의 사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자, 주님의 사자 말라기가 나타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사회개혁을 외친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온 나라가 나오지만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너희가 먼저 나와요.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하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 말이에요. 정치 지도자가 잘못하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한국교회 대부분은 너희를 뒤에 있는 온 나라로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고 말라기서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 십일조를 바쳐야 복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기복신앙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너희는 바로 누구를 말해요? 십일조를 도둑질하는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저도 제가 이 말을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죠? 교인들의 헌금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데 쓰는 자들, 나아가 국민의 세금을 자기 탐욕의 도구로 쓰는 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말라기 선지자는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앞부분을 보면 여러분 2장 17절에 보면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래요. 헛된 우상 숭배, 무속이나 신천지 추종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단에 드립니다. 말라기 1장 7절의 말씀이죠. 병든 것이나 흠 있고 훔친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말라기 1장 8절 13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들의 형태, 이런 목사들의 형태 때문에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한국 개신교 폭망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백성들로부터 받은 십일조를 모두 하나님의 집에 들여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이 지금껏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제사함과 구속함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아름답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그죠? 메뚜기 때가 한번 휩쓸면 여러분 뭐 장난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에 나오죠. 온 땅에 풀이나 나무나 남는 게 없어요. 그런 메뚜기 때를 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 이제 양식이 충만하게 된다는 말이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런 복을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제정신 차리면 이런 땅의 복을 주시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꾼과 지도자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제 2022년 3월 9일이면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한 번으로 세상이 바뀌고 우리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와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러시아 경우처럼 그 나라는 나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는 되지 맙시다. 그죠? 예수님 따라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맙시다. 또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대마와 같은 길을 걸어서 안 됩니다. 바울과 항상 함께 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탁 돌아서 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죠? 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여러분,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죠? 내가 막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탁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요. 그죠? 내가 망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그죠?
다 떠납니다. 그러나 그 힘들 때 같이 있었던 친구는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대만은 자기 살 때 찾아서 쫙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대마와 같은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 저에게도 주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말라기 시대의 거짓 제사장처럼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도 그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이제 2022년은 제2의 3.1 독립운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K-POP과 K-드라마, K-시네마, 대중문화에서 시작된 이 한류가 여러분 지금 엄청납니다. 한국 문화, 한국 스타일, K-컬처, K-스타일, 이것을 세계 사람들이 막 본받으려고 해요. 선망의 차원을 넘어서서 학습의 대상이 돼버려요. 우리 K-문화를 선망하다가 이제는 배우려고 학습의 대상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우리 김구 선생님이 한국의 문화,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3.1운동 선언문 안에도 일본이 우리를 침입해가지고 우리가 문화를 세계에 공헌하지 못한다, 그런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문화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영화가, 우리의 드라마가, 우리의 놀이가 세계인들의 선망의 대상, 학습의 대상으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 풍토병이라고 그래요. 그죠? 팬데믹은 전 세계에 펼쳐진 감염병, 전염병이지만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 풍토병으로 이렇게 수준이 자꾸 떨어지죠. 나중에 감기, 독감보다 더 떨어지면은 이제 우리 뭐 감기처럼 이렇게 좌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문화 강국으로서 문화적 자부심을 품고 지구촌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나 사회에 일꾼을 제대로 잘 세우는 것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